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오늘은 순창 복흥으로 나왔습니다. 이 복흥에서도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는데 오늘 이 인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농가를 찾아서 왔는데요. 힘들게 왔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출영마을 오선규입니다. 그러면 귀농을 하신 건가요? 네, 고향은 경남 진주고요. 근데 순창까지 어떻게 하시고? 인터넷으로. 이야.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뭐 웃을 일이 아니라 해발 359지에서 농사를 뭘 지으실까? 보통 하면 이제 복분자류, 이렇게 베리류를 많이 키우실 것 같은데, 사과와 담배를 재배하고 계시네요? 예, 여기 이 복흥 지역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복분자, 오미자,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베리류가 상당히 많이 짓고 있죠. 지금 인력 없는 거는 뭐 저기 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한 3,500평 되는 사과밭 저는 혼자 사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절 근로자 그걸 한 두 분을 받아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계절 근로자들도 딱 시기에 맞춰서 오질 않으니까 이제 혼자 할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계절 근로자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한시적으로 이제 한 3개월, 5개월. 근데 이 계절 근로자들이 제가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은 제가 또 담배를 하다 보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때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이 바쁜 시기에 맞춰서 근로자들이 와줘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곳 복흥면도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살고 계실 것 같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 당연히 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계로 수확을 해야 돼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계가 없어 수확을 못해 고수작업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다리로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일일이 사다리 옮겨가면서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올라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생산량도 이제 저하되고 그런 걸 이제 지자체에서 좀 보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인력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뭐 보존해 주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뭐 4대 보험이라든지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 환경 개선을 좀 해주면 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에 계시는 분들, 뭐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는 이 농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죠. 네. 임금의 차이 때문에 좀 더 많이 준다더라. 그분들끼리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직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그 합법적으로 들어온 그 친구들은 뭐라고 하나 비자 연장, 여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계절 근로자를 택하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오다 보면 계절 근로자가 그 교환 학생 그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은 별로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비자를 좀 더 늘려주니까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 그 편한 대로 자리를 옮기는 가짐이 좀 많다고 봐야죠.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어디에서 일손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답답하시겠습니다. 이게 또 대풀이 된다면 안정적으로 농사라는 것이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사람이 오지 않으면 뭐 답답한 거는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손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불평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가족끼리 해야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저는 구림면 구산리에서 쌈채소를 열심히 많이 키우고 있는 추문숙입니다. 인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럼 어떻게 일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쌈채소를 상추가 주예요. 상추가 주고 지금 배추 또 절임 배추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배추 심는 시기여 갖고 지금 배추 심느라고 아줌마들이 상추 따다가
그래도 이 마을에는 좀 일하실 분들이 계시나 봐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을 분들인데 내나 이제 80 넘은 노인들이 다 하시죠. 어. 그래도 앉아서 없어요.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죠. 상품이 이제 거죠? 의자 차고 앉아서 따니까 그래도 할만하니까 하고. 거의 이 모든 하우스들이 전부 처음에는 쌈채소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일할 분들이 없어가지고 거의 딸기로만이 식구들끼리 할 수 있는 걸로만이 지금.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몇 세까지? 지금 84세, 5세 그런 분들. 그래도 그 어르신들이라도 계셔서. 그러죠. 예, 예. 쌈 작물은 그래도 농사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죠. 그분들도 뭐 앞으로 뭐 잘해야 1, 2년 버티시면 많이.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요 아직? 저희는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는 뭐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하고 싶은데 외국인 노동자 쓰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떤 그게 이제 인건비 부담도 크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뭐 인건비가 싼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엄청 비싸고 뭐 4대 보험 제대로 쓰려면 4대 보험 다 넣어줘야 되고 숙소 해줘야죠. 숙소 해줘야죠. 그러니까 엄청 부담이 많이 크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시골 사정이 다 그래. 어디 가나 똑같아. 예. 마찬가지. 이제 각 지역의 농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계약할 적에 월 23일 일을 하고 하루 8시간씩 그래서 저기 210만 원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금액이 이제 다른 데보다 너무 작은가 봐요. 실제 일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왔지만 근데 제가 먹이주고 입히주고 다 하는데 재워주고 그런데도 돈을 그렇게 주면 저도 상당히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포함하면 한 사람을 인력으로 쓰는데 월 비용으로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세요? 한 350 정도는 나가거든요. 야,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두 명 쓰면 월 700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1년 농사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수확하는 그 시기까지 농사인데 월 7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지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명을 고용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마저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한 4년 전만 해도 네. 코로나 일어나기 전만 해도 금액이 한 농촌에서 7, 8만 원대 이 정도 주면 괜찮게 줬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추령마을 이장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추령마을 이장 임운호입니다. 이장님은 이 동네에 사신 지 오래되셨겠습니다. 좀 오래됐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귀농은 귀농이에요. 근데 이제 귀농 혜택이 없을 때 온 것이지. 오래전에 오셨나 봐요? 네, 좀 빨리 왔어요. 지금은 뭐 귀농하실 때 여러 지자체에서 좀 혜택 지원이 있죠? 그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오늘 그 사과농사 짓는 분을 8년 전에 귀농하셨다고 네. 말씀 좀 들어봤는데 여전히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일손이 부족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일하러 왔다가 그냥 자고 나면 사라지는 무단 이탈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갈수록 첩첩산중 참 힘이 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장님도 경험을 하셨는지요? 지금 근데 뭐 알다시피 참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거 꼭 우리가 지금 일을 해야 하는데 일손이 없어가지고 인력 시장에 꼭 아마 핸드폰에 인력 그 하신 분 아마 다섯 개, 세 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늘 항상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A라는 데 또 물어보고 B라는 데 물어보고 C라는 데 물어보고 그게 맞춰서 일을 해요 지금. 저도 입사 전에 이제 그 인력 현장에 가기 전에 인력 사무소에서 이제 접수를 하고 일을 배정받아서 가잖아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촌 인력 사무소 이런 곳들이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은데 농업을 기피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요즘에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얼마 전에요. 예. 여기 그 대학이라고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한 번쯤 그 일손을 도왔어요. 예. 올해는 했단 말입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2021년도는 했는데 2002년, 2022년도에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농촌은 힘드니까. 그래서 또 뭐가 힘드냐? 지금은 뭐가 인기 좋냐? 1순위가 식당이라 합니다. 아. 식당 그 서빙. 예. 여기는 이제 3D. 그러고 보니까 서빙하는 예.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21년도에 예. 쓰던 친구, 제한테 이제 명함도 있었는데. 일하던 친구가? 예, 예. 아주 그 한국말 능숙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운전도 하고. 운전도 하고. 예. 몇 번지만 하면은 왔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한번 해야겠다 했더만은 다들 직장을 잡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아마 식당 서빙은 경쟁률이 세대요. 그만큼. 이제 농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네들이 알바 못 간 데는 아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시간도 사실 어찌 보면 좀 죄송한 마음인데, 바쁜 시간에 지금 시간을 내주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 흔히들 지금 우리 나이를 보면은 다 시골에, 아니,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시에 살다가 와요. 하는 말이, 아이, 가서,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지. 그거는 지금 안 맞아요. 이제 하는 소리는 그렇게 나와요. 쉽게. 예, 쉽게. 아이고, 그냥 이거 때려치고 가서 농사나 짓지. 근데 농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장비, 장비. 아까 여기도 이야기했지만은 수확하는 농기가 그, 없어서. 예. 진짜 이것도 이제 다 갖춰야 해요.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함부로 이제 농사 가이고 이거 안 되면 그냥 시골에 가서 농사 하나 짓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부 함앵커가 간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영무입니다. 순창군 그럼 계절 근로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장수가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는 지금 저희들도 한 20여 명 정도 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 네. 계절별 근로자라든가 그 사람들은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내년도부터는 그 저 일자리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계절 근로자분들을 고용할 때 직접 그 나라로 현지에 가서 네. 상황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모셔와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좋은 점들을 좀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 뭐 자고 나면 뭐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늘 불법 어떤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무주라든가 장수라든가 임실이라든가 그걸 좀 벤치마킹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가장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는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그런 관계가 제일 문제점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그런 관계들이 이탈하지 않는 그런 그 도시 외국 그 국가하고 MOU 그 도시하고 MOU 체결해서 그런 사항들을 최소 방지하고 해서 이탈 방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해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창이 지역구인 오은미 도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순창까지 오셔서요. 순창으로 안내를 해주셨고 네. 저희가 웃으면서 인사를 나눴지만 농촌의 현실은 아직 그쵸. 웃을 상황은 안 되고 네. 추석이 코앞인데 지금 뭐 일손이 없어서 부족한 상황 네, 쭉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은미 의원님도 농사 지으시잖아요. 뭐 저야 남의 일손을 빌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죠. 농촌에 사니까. 이게 언제부터일까요? 뭐 한두 해 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왜 농촌의 인력 부족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려운 이게 뭐 왜, 농촌 현실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도 그렇죠. 그렇고 일반 식당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급변하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지금 계속 치달아가는 것 같고 이제 위기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생긴다. 지금 그래도 현실적인 대책들을 또
적극적으로 펴내지 않으면 이제 농사는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마을이 이제 순창 구림면 네. 물통골 마을 네네네. 그 물약수들이 유명한 네네. 곳인데 앞뒤로 봐도 지금 뭐 이 논의 하우스에 또 산의 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군가는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 그렇죠. 예. 거의 다 지금 보면 이제 주로 여기 이제 하우스들이 많잖아요. 이 동네에 예. 하우스가 많은 데는 그래도 뭐 5, 60대 나름 그래도 젊다고 하시는 분들이 짓고 논농사도 하지만 논농사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고령농들이 네. 좀 많이 지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순창이 지금 아직 계절 근로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올해부터 그래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뭐 100명, 200명 이상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노동자들이 그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뭐 1,200명 갖고도 부족하죠, 사실. 예. 네. 농업을 바라보는 그 현실, 그러니까 이게 농촌 일 환경이 3D보다도 더 힘들다는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식에. 예. 대부분 뭐 3D 업종 측에도 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종류에 끼지 못하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농민들이 이제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또 일손을 멈추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오전에 서너 시간 또 시원할 때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에 농촌에서도 어르신들이 이제는 남의 품을 안 파세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그만큼 고령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인구도 감소되어서 일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나마 일하실 수 있는 분들도 농사일은 이제 안 하시려고 하죠. 글쎄요, 농사의 규모를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굉장히 뭐 예를 들어 한 부부가 농사를 지을 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엄청나죠. 예. 그동안 정부 정책이 규모화해라. 근데 또 뭐 조직화해라. 그래야 이제 지원도 해주고 해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규모를 왔는데 이제는 일할 사람도 없고 또 생산비는 계속 치솟고 있어서 수지 타산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그동안 벌려왔던 일을 좀 줄여가면서 이제는 가족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어찌 보면 농민수당을 하고 있지만 농가의 기본소득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렇죠. 이해가 돼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월급 외 임금 주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농민들에게도 기본적인 그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 소득을 이제 제공해주고 한다라면 농촌이 그나마 유지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점점 농촌은 이제 일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생산성도 약화되고 저하되고 해서 농업 자체가 이제 거의 붕괴 직전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농업 이야기 농민을 대변하시라고 우리 네. 오은미 의원님을 삼선에 그렇죠. 네, 표를 몰아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도의 신원식 네. 국장님과 네. 또 우리 부근수님 뭐 오늘 네. 보니까 관계자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네. 의원님이 다 기획하신 겁니까? 아니 일단 국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또 현장을 가신다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또 가야 될 현장을 또 따로 현실을 가서 네. 직접 보고 들어라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왔는데 많이들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점들 하나하나 좀 대안을 가지고 그렇죠. 일단 뭔가 바꿔 나가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예요 언발의 오둠 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획기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는 농촌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프고 이 길을 느끼면서도 또 사실 현실적인 대책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또 농업 정책인 것 같아요. 순창에 한 해 태어나는 출생률을 보니까 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네. 뭐 우리가 그냥 늘 그 밥 먹듯이 말하는 저출산 고령화 농민 문제 농촌 문제 이거 정말 이 방송 들으신 우리 도민들 남의 일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사실 이거 이제 식량 위기 식량 안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우리 마트 가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뭔 식량 위기를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않는 현실로 가고 있잖아요.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되는 그 어떤 의식의 변화가 좀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가
하루 적어도 하루 세 끼 먹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다 이 농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거저나지 않거든요. 농민들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그게 생산이 되는 건데 그것은 결국 내 우리 밥상, 내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이것은 결국 아무리 우리가 좋은 뭐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다 한들한도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것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곳간이 차고 넘치고 풍성해야 서로 인심도 있고 우리가 미래를 어떤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정말 폭동 아닌 폭동 왜냐면 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쌀을 포기해서 그 어려움들 겪고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을 좀 반면 교사 삼아야 된다. 옛말에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 한가위는 그 옛날 한가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올해 유난히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그렇지만 해마다 갈수록 이 기후 재앙 결국 재앙이잖아요. 재앙으로 다가오는데 그야말로 농민들은 그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 자식 같은 농사 이게 짓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도 되고 이게 우리 또 정부가 그 뭐 물가 인상을 또 농산물가 주범이다 해가지고 때려잡겠다고 계속 수입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아 참 이놈의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농민들이 어떻게 기댈 곳이 없어요 사실이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숨뿐이고 그냥 눈 뜨니까 어차피 논으로 밭으로 가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29일 날 전국에 저희 10만 명이 지금 모여서 지금 대책 마련해라 하고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뭐 지금 그동안 농민들만 그랬는데 이제 농협도 지금 쌀이 재고가 쌓여 있고 하니까 또 햇 또 벼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정부는 전혀 농업 농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 결국 이제 세스랑 들고 나가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좀 답답한 농촌 현실이지만 그래도 힘을 좀 내시고 또 뭔가 대안이 있을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셔서 네네네. 말씀 나누시다 보시면. 네.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재난이 와도 또 우리 농민들은 다시 일어서잖아요. 또 다시 거기 또 복구하고 또 거기다가 또 뭔가를 심고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갈 텐데 조금만 행정이나 정부나 이런 데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만 농민들의 심정에 귀 기울여주고 현실을 뭔가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만 있다면 우리 농민들은 농촌을 또 지켜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은미 도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의 신원식 국장님을 만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순창 복근까지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 그 현재 순창에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이제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부분들 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 그 개형 시스 농장에서 또 청년들 시스농장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보면서 앞으로 좀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주 여러 개 시군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도에서도 좀 출장식으로 많이 나갑니까 현장에? 네 저희가 한 일주일에 아무튼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나가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전에 그 복흥에서 이제 귀농하신 분하고 또 이장님 인터뷰를 해봤는데 일단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도 지자체에서 계절 근로자분들 이제 고용에 도움을 주셔서 일을 하다가도 이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일이 힘들거나 그러면 또 뭐 무단 이탈하시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도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농촌 지역의 인력 문제는 이 내국인들을 활용하는 그런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한 트랙이 있고 예, 예. 또 다른 한 트랙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라든가 외국인 공공의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히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뭐 이렇게 일탈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부터도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어서 시군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채용할 때부터 이제 농업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좀 채용하고 그다음에 관리인을
붙여서 데려온다든가, 또 왔을 때도 이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것들을 더 이제 시군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농가 입장을 들어보니까 4대 보험도 농가가 해줘야죠. 숙소 농가가 제공해야죠. 뭐 임금에 대해서도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없어서 어찌 보면 이 농업 농촌 현실이 어려운데 농가에게 많은 책임과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좀 행정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이라고 할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히 이제 주거적인 문제가 좀 많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거주시설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한 15억 정도 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 고창하고 이제 지난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에는 그런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주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더욱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외국인 견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농가하고만 해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하지만 이제 농협이라든가 어떤 법인을 통해서 채용을 한 다음에 이제 1단위로 공급함으로써 좀 더 이제 대응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일자리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외국인 견제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주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도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지금 공공형 일자리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네. 이 어르신들이 공공형 일자리로 가시다 보니까 오히려 농촌의 인력이 부족한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들을 네. 하시는데 아마 그 농번계는 좀 그런 공공형 일자리 취지를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반기 때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때 그래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면 또 그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시기 조정을 좀 하자. 그래서 그 우리 농번기 때는 공공근로일자리 좀 줄이고 농번기가 아닌 때는 그 공공근로일자리 좀 밀리면서 네. 서로 좀 이렇게 그런 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더욱더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후에 신원식 국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